대한 5차 방어전 실황을 계속해서 이곳 인천체육관에서 중계방송 해드립니다. 7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로페스가 먼저 선제 공격. 랩토 계속해서 두 번. 턱을 좀 낮춰줘야 됩니다. 네. 아, 지금 그 7라운드 들어와서 로페스의 잡지는 좀 바뀌었어요. 네. 적극적인 공세로 바뀌었습니다. 로페스. 턱에 한 깨끗한 것 두 개를 허용했던 이경현입니다. 랩토 뻗어봤던 도전자 이경현. 가격 후에 카바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경현 예. 선수요. 자, 가격 후에 네, 카바링을 좀 올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7라운드 라운드 초반에 연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경현 선수요. 올려치게 그대로 당했는데 충격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런 펀치를 허용하면은 안 되겠죠? 네. 랩토 다시 또 랩토 가볍게 허용했습니다. 네. 라이트 뻗어봤던 이경현입니다. 아, 들어오는 선수 아주 뭐 눈이 날카롭군요. 네. 카르로페스. 저런 순간을 이용해야죠. 상대가 허치는 순간에 예. 받아치는. 네, 저 선수가 그 LA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오른손을 다쳤기 때문에 네. 그 후에 왼손을 많이 썼답니다. 네, 왼손이 왼손보다 더 강해졌다 그러죠? 네. 아, 따라서 상대적으로 왼손도 오른손 못지않게 강해졌다고 하는데 아, 챔피언 리카르 로페스 화면의 왼쪽 흰색 트렁스입니다. 오른쪽에 도전자 한국 이경현. 왼손을 낀 상태. 최조만 선수가 89년도에 잃어버렸던 타이틀을요. 네. 이 스트로크 타이틀 과연 이경현 선수가 찾아올 수 있을지요. 네. 아, 7회전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시 떨어진 양 선수. 왼손 오른손 빗나갑니다. 이때 위치를 바꾸면서 다시 위치 바뀌었습니다. 네, 여섯 번 공격. 네, 몰아붙여야죠. 아, 꼭 붙잡고 있는데요. 피고 늘어집니다. 완투 빗나갑니다. 아, 저렇게 그 몸에 위빙 내진 버킹이 있으니까 피해가는군요. 랩도 빗나갑니다. 아, 로페즈 선수의 뭐 투투웍은 죽진 않았습니다만은 1라운드보다 위력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 세컨에서는 그 복부를 공격하라고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네, 복부 공격에 치중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상대가 발이 있으니까는요. 자, 라이트. 네, 저런 펀치는 조심해야죠.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이번에. 네, 저런 그렇습니다. 저렇게 흔들어주면서 상대를 속이는 저런 작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7회전 끝났습니다. 아, 이제 중반 이후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지금 7회전 들어와서 챔피언 리카르도 로페스가 완전히 좀 작전을 바꾼 네,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스트로크는 86년도에 신설이 된 체급인데요. 예. 아, 이오카 히로키를 초대 챔피언으로 해서 로페즈까지 다섯 명의 챔피언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기서 랩도 허용했죠? 그대로 허용하는데. 지금 저렇게 들어왔을 때 세칸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만 네네. 그것이 다 귀에 들어옵니까? 선수 입장에서? 저런 상황에서는 여러 작전보다도 네. 딱 집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한마디가 더 중요하겠죠. 이를테면은 뭐 전진만 하는 거야 뭐라든가 그렇습니다. 턱을 당겨주라라든가 네. 뭐 덕신을 해주라 뭐 이런 딱 핵심이 될 수 있는 한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8회전 시작됐습니다. 양 선수 링 중앙 가슴에서 치면서 서로 엉킨 상태 떨어지면서 랩트 맞지 않습니다. 라이트 걸음은 로페스 랩트에서 라이트 관중들 모두 이경현 선수 일방적인 응원. 네. 아무래도 힘이 좀 나겠죠 이경현 선수. 떨어지면서 라이트 8회전입니다. 랩트 지금 로페스 선수는 들어오라고 그러는군요. 네, 네. 이경현 선수 보고 WBC 스트로크 타이틀전 로페스 선수 1차 지명 방어전입니다. 이경현 선수 화면의 왼쪽 한국 이경현은 WBC 1위
흰색 트렁스가 리카르도 로페스 전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계속 상대를 괴롭혀 줘야 됩니다. 가볍게 주의를 받긴 했는데요. 아, 들어오는 선수의 왼손 받아치기. 네. 저것이 로페 선수가 상당히 무서워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시 이번에는 오른손. 상대의 나오는 펀치를 미드시키면서 뒤받아치는 이런 작전이 필요할 텐데 네.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죠? 네. 랩터 네, 다시 힘들어줘야죠. 하나 쳤습니다. 네. 아, 이경희 선수도 올려치기 하나 뺐고요. 아주 크린치웍이 교묘해요. 로페즈 예. 선수요. 커버 치고 붙잡고. 네. 다시 올려치기. 이경현 선수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올려치기를 많이 노리고 있죠. 저런 조심해야 됩니다. 로페스가 올려치기 실패하면 금방 붙잡습니다. 네. 네. 다시 이제 엉키지 않습니다. 자, 8회전 45초 남았습니다. 리카드로 로페스 화면의 왼쪽 흰색 네, 저런 포즈 조심해야죠. 도전자 이경현 현 이경현 WBC 1위입니다. 네, 큰 자리에 저렇게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표적이 되니까요. 예. 계속 다리를 옮겨줘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리카르 로페스 뭐 같은 연대 두 선수가 데뷔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경험상 또 로페스 선수가 경험이 더 많은 선수 아닙니까? 아마추어 전적도 여러 번 있고요. 객관적인 전력당으로서는 이경현 선수가 불리한 입장입니다. 네. 자, 랩토. 그러나 이번에 로페스 선수가 전진하면서 공격 랩토 빗나갑니다. 공 올렸습니다. 8회전 끝났습니다. 권투를 연습할 때 막연히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이제 연습을 할 텐데요. 네. 그것이 이런 경기에서 잘 안 될 때 그건 웬일입니까? 연습만큼 훈련에 활용을 못 해주면은 네. 그만큼 자기 운동신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네. 9회전 양 선수 시작부터 접전입니다. 복부 다시 복부 이경현 다시 오른손 들어오라는 제스처의 로페스. 로페스 선수의 눈. 아, 이제 어퍼컷을. 약간 눈에 상처가 이경이. 있는 것 같아요, 로페스 네. 선수요. 왼쪽 눈에 상처가 네. 좀 있죠?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경현 선수는 아직 얼굴 괜찮아요. 네. 네. 자, 이경현. 받아치는 로페스입니다. 로페스나 이경현 선수 앞으로 90, 11, 12, 4라운드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챔피언 로페스 흰색 트렁스입니다. 약간 바뀐 것처럼 아, 올려치기 빗나갑니다. 아, 저런 거 허용하지 말아야죠. 네. 이경현 선수 역시 많은 연습량 덕분에 아직 뭐 체력은 생생한 편입니다. 네. 네, 도전자 이경현 검정색 줄무늬 녹색 트렁스입니다. 고천 자세에서 복부 노리고 있는 지금 이경현 다시 올려치기. 로페스 왼쪽 눈에 약간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백스텝 밟고 있는 로페스. 바짝 밀착을 해줘야죠, 이경현 선수. 일단 그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아, 리카르 로페스. 로페스 아주 그 짜증스러운 그런 계속 접근전을 펼치니까는요. 네, 들어가는 선수 받아치는 것 날카롭습니다. 챔피언 리카르 로페스. 양 선수가 아직 뭐 1라운드나 9라운드나 아주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현 선수 이번에 올려치기 조금 턱이 들렸어요. 네. 왼쪽 눈에 약간의 부상을 입은 로페스. 네, 라이트 아파트 가볍게 또 허용했죠. 받아치는 게 무섭죠. 네. 네. 이경현 다시 올려치기. 받아치기는 조심하고 접근전을 펼쳐야 됩니다. 네. 일단 접근전을 할 때는 완벽하게 커버링이 네. 돼 있는 상태의 로페스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선수 할 때는 눈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치고 네. 그러다가 자기가 허점이 생기면 붙잡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다. 자, 랩트 치고 받았습니다. 접근전을 펼치는 선수는 상대 가슴에 머리를 묻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자, 랩트 작게 두 개를 지금 허용했습니다.
아, 턱을 가슴에 묻는다는 건 고개를 숙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에게 그 공격할 초점을 안 준다는 얘기죠. 예. 다시 복부 노리는 로페스, 다시 복부. 이경현 선수가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저런 각자는 안 됩니다. 네. 9회전 끝났습니다. 9회전 끝날 즈음에 로페스가 뭐 자신 있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요. 네. 네. 자, 지금 여기서 보시죠. 왼손이 빗나가고 오른손이 빗나가고 왼손 턱에 지금 두 개가 지금 들어가는 네, 그런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는 펀치였었죠. 네. 지금 그 로페스의 왼쪽 눈. 눈에 상처를 입었는데 네. 네, 좀 깊죠? 상처가 났습니다. 네. 눈 부위가 나중에 꼬맬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네. 났는데 출혈이 심한데요? 네네. 이번 룰 미팅에서요. 버팅 시에는 주심이 각 부심에게 버팅이라는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지금은 아마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자, 12회전 가운데 이제 10회전 경기 모습입니다. 양 선수 링 중앙. 이경현 선수 레프. 아무래도 그 눈에 부상을 입었을 때 참 경기하기 고통스럽죠. 네,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요. 네. 라이트 빗나가는 이경현. 이경현 선수 조금 더 바짝 붙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페즈가 눈을 낮춰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예. 시야가 지금 가려서 시야가 불량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더 밀착해야 되겠죠. 로페스와 이경현 접근전을 펼치면서 손을 뻗으면서 들어가야죠. 예. 네. 왼손 올려치기는 막았어요. 네. 손이 나가지 않으면서 접근전을 펼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이 나가면서 접근전을 펼쳐야 됩니다. 자, 지금 다시 접근전. 이제 다시 잡습니다. 팔을 완전히 끼는데요, 로페스 선수. 저런 것도 상당히 노련한 자세. 네. 약간 그 오픈성으로 맞았죠. 네. 이경현. 네, 그냥 바로 곧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흔들면서 들어가야죠. 들어가면서 지금 흔들질 않았기 네. 때문에 턱에 또 허용을 했는데요, 레프트가요. 계속 표적이 되고 있어요, 흔들지 않으니까는요. WBC 스트로크 타이틀전 챔피언 리카르드 로페스와 도전자 이경현 선수. 12라운드 가운데 지금 10회전입니다. 블랙을 선언하는 심판. 다시 들어오는 선수한테 어퍼컷. 그것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10라운드 들어서 두 선수가 약간 지금 체력이 떨어진 듯한 그런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랩톱 팔을 맞았죠? 아, 치고 맞았는데요. 다시 올려치기. 네, 저런 버튼 맞아서 안 되죠. 다시 올려치기. 노련한 리카르드 로페스입니다. 얼굴에 계속 허용. 이번에 라이트 레프트 흔들어줘야죠. 계속 지금 로페스 선수가 복부를 공격할 때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경희 선수가 그러면 즉시 안면으로 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적절한 공격을 펼치고 있죠. 네, 이번에 안면 계속해서 허용하는 이경현. 12회전 가운데 현재 10회전입니다. 이경현 선수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짧은 것, 긴 것 네, 여러 차례 맞았어요. 짧은 게 계속 들어가죠. 네. 이경현 다시 오른 주먹 허용합니다. 원투 뻗어버는 로페스. 10라운드 들어서 지금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경현 선수요. 그렇죠. 저렇게 상대가 후쳤을 때 다시 재방석할 수 있는 예. 자, 10회전 끝났습니다. 인천체육관. 지금 로페스의 올려치기가 꽂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11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주심이 일단 경기를 중단시켰죠. 네. 글러브의 끈이 풀어졌습니다. 네. 경기하기 전에 이제 저걸 단단히 저렇게 끈을 다 묶고 나오는데 네. 선수들이 워낙 많이 땀이 있어요. 많이 나기 때문에요. 네. 네.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예. WBC 스트로크 타이틀전입니다. 이경현 선수가 3년을 기다려서 얻은 지명도전권인데요. 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네. 자, 레프트 올려치기 해보는
챔피언 로페스. 로페스 선수의 그 흰색 경기복이 네, 눈에서 난 그 피로 인해서 붉게 물들었습니다. 네. 앞에. 한편 대전자 이경현 선수 유감없이 현재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네. 네, 조금 그 아쉬운 게 있다면은 들어갈 때 좀 움직여달라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카바링이 11라운드 들어 또 떨어지고요. 네. 상당히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지금 11회전. 네. 라이트 포더버스. 화면이었습니다. 로페스. 레프트. 가볍게 안면에 히트한 이경현. 프로란 손짓 하는 로페스입니다. 레프트. 어깨 끼고 좀 치는 흉내를 냈기 때문에요. 관중들의 웃음을 샀습니다. 자, 떨어지면서 그렇게 슬슬 내뻗는 주먹을 허용하지 네. 말아야 될 텐데요. 이경현 선수 붙어서 떨어지는 그 당시에 허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완투의 어퍼컷까지 연계해보는 챔피언 리카를 로페스. 도전자 네. 이경현. 아파컷이 아주 무서운 선수예요. 다시 랩터. 옆구리 라이터. 안면. 다시 오른손 쭉 뻗어보는 챔피언 왼손 올려치기 여러 차례 허용해서요 올려치기 네. 완투 뻗어봅니다. 이경현 선수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붙어서는 뭐 바로 크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경현 선수요. 예. 리카르드 로페스의 수비 자세가 상당히 좋다고 네네. 봐야죠. 네. 백스텝 바꾸는 로페스 11회전 라이트 랩도 쭉 뻗어봤던 지금 리카르드 로페스 뭐 링사이드를 비롯해서 이곳 인천 체육관 빈 자리가 없습니다. 네네 달리들 팀이 없을 정도로 네. 손님들이 많이 오셨죠. 좌석과 좌석 사이 복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복도에도 사람들이 쭉 관중들이 네. 서서 경기를 지켜보고 계신데 그만큼 복싱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기입니다. 네, 네. 문성률 선수와 이경현 선수의 그 인기도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11회전. 이 경기가 끝나면은 WBC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전 문성길 선수의 5차 방어전을 계속해서 이곳에서 보내드립니다. 아, 11회전이 끝났죠? 끝나면서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이어서 WBC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전 문성길 선수와 태국의 도전자 솔삭 홍수파 선수의 경기를 계속해서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자, 3편 리카드로 로페스와 도전자 이경현 선수 당초 초반에 어떤 양상이든지 양 선수 승부가 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했었는데 마지막 회전까지 왔습니다. 네, 중반에 늦어도 중반에는 뭐 KO로 승부가 가려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네. 네, 마지막 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예, 이경현 선수가 안면에 펀치를 많이 허용했습니다만은 그다지 경기하기에 불편한 그런 얼굴은 아니고요. 네. 반면 또 리카드 로페스는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은 왼쪽 눈 위가 부상이 좀 깊죠? 네네. 네. 12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고 하니까 그렇게 아주 깊지 않는 한 경기는 희생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 선수 한 번의 다운도 없어요. 네. 서로. 네. 자, 12회전 마지막 회전입니다. 챔피언. 마지막 회전입니다. 12회전. 다시 왼손 올려치기. 이경현 선수는 완전히 끌어올립니다. 네. 아직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0여 초 남았는데요. 자, 저기서 다시 왼손을 뻗어봅니다. 아, 피하고는 잘 때는 이경현. 이경현 선수 이 상황에서 큰 펀치를 날려서는 안 되죠. 네. 자, 여기서 심판이 다시 밴드지가 풀어졌다고 네. 경기를 중단을 시켰는데요. 저건 뭐 확실히 밴드지가 많이 풀어졌어요. 네네. 글러브에. 경기를 진행하는 주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아무튼 이경현 선수는 득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크게 쉴 수 있는 높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졌으니까요. 네. 랩토 안면에 허용하는 이경현입니다. 거의 뭐 12회전에 들어와서는 일방적으로 네, 완전히 경기네요. 이경현 선수의 허점을 봤어요. 네. 네, 잘 싸워왔던 이경현 12라운드에서 일방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매를 많이 맞았어요. 네.
다시 랩토 퍼더블은 이경현. 거의 뭐 무의식 중에 나가는 듯한 펀치입니다. 오른손 올려치기 많이 맞습니다. 네. 이경현 선수 완전히 홀딩. 다시 오른손 다시 올려치기. 저렇게 그 리카르도 로페스 대단한 선수군요. 당연한 면이 저렇게 나오네요. 네. 다시 원투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났습니다. 12회전 완전히 리카르도 로페스의 라운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라운드에서는 뭐 일방적으로 몰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WBC 스트로크 타이틀전 챔피언 리카르도 로페스와 도전자 한국의 이경현. 이경현 선수가 WBC 현재 1위에 올라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명 방어전이 됐죠. 그렇습니다. 로페스 선수의 1차 지명 방어전 12회전까지 경기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 리카르도 로페스의 모습인데 왼쪽 눈 위가 좀 부상을 입었었습니다만은 네. 지금 보니까 좀 멀쩡한데요. 네. 로페스 선수는 91년 3월에 경기를 갖고 12월 달에 갖는 거니까 8개월 만입니까? 네. 8개월 만에 경기를 갔는데도 아직 뭐 그런 링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런 네.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2라운드를 뛰고 나서 후투옥이 뭐 전혀 초반과 네. 아직도 비교해서. 걱정 없다 뭐 이런 네, 시위라도 하듯이 말이죠. 네. 오늘 입추의 여지 없는 관중이 입장한 인천 체육관 WBC 스트로크 타이틀전 최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점수 발표가 있겠습니다. 90 안에 홍서가 이경현 110 로페즈 118 118대 110 6점 네. 차이가 났습니다. 니콜라스 힐데고 이경현 112 로페즈 116 베네수엘라 심판도 네. 역시 로페즈의 우세. 이경현 107 로페즈 120 지금 시합은 네, 로페즈 선수가 3대0 심판 전원 일치 판정을 이겼습니다. 네. 일방적인 로페즈의 판정승이었죠.